안녕하세요. 돈 버는 ETF 이야기하는 ETF 읽는 시간의 희찬입니다. 오늘은 연평균 수익률과 배당 성장률이 모두 연 10%가 넘는 성장을 보이는 ETF 하나를 소개할 건데요. 특히 오늘 영상은요, 소액 투자자와 사회 초년생이 보면은 매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알려드릴 투자는요, 단돈 6만 원이면 모두가 할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할 ETF는 바로 DGRO ETF예요. DGRO ETF는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배당 성장 ETF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당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투자예요. 자, 일단 배당 성장이란요, 배당을 삭감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꾸준하게 배당을 늘려온 기간을 뜻해요. 예를 들어 배당 성장이 5년이라고 하면은 배당을 삭감하고 중단하지 않은 채 5년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을 뜻합니다. 그럼 배당 성장이 25년이라는 것은 25년 동안 배당을 꾸준하게 늘려온 기업을 뜻하겠죠. 참고로 배당이란 기업의 당기 순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현금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당을 매년 꾸준하게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매년 매출이 증가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장주는 배당을 꾸준하게 늘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과 동시에 매출이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 시세 차익도 함께 얻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가 됩니다. 미국은 주주 친화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배당을 잘 주기로 소문난 나라인데, 그로 인해 미국의 배당 기업 들은 배당 성장에 따라서 칭호가 주어집니다. 배당을 삭감하고 중단하지 않은 채 5년 이상 늘려온 기업을 배당 블루칩, 10년 이상 늘려온 기업을 배당 챔피언, 25년 이상 늘려온 기업을 배당 귀족, 50년 이상 늘려온 기업을 배당 킹이라고 부릅니다. 50년 이상 배당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인상시킬 수 있다는 뜻은요, 사실 그 기업은 굳이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대단한 기업이라고 바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킹의 대표 기업으로는 코카콜라, 펩시, 존슨앤존슨, P&G 등 역사와 규모가 엄청난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빚을 내어서 무리하게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도 종종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미국 기업은 배당만 잘 봐도 기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DGRO ETF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자, 일단 DGRO ETF의 자산운용사는 블랙록이고 운용보수는 0.08%로 저렴한 보수를 가지고 있고, 자산 규모는 235억 달러로 원화로 약 30조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우량한 규모를 가지고 있죠. 배당 수익률은 2.39%를 가졌는데, 배당 ETF라고 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줄 알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배당 성장주는요, 원래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은 주가하고 비례해서 움직여요. 다시 말해, 주가 성장 속도가 빠르면 배당 성장률이 아무리 높아도 배당 수익률이 낮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배당 성장주는 배당 수익률이 낮아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다만 그만큼 주가 성장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추종 지수는 모닝스타 US 디비던드 그로스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배당 성장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예요. DGRO ETF를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일단 5년 이상 배당을 증액시킨 기업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배당 성향이 75%를 넘지 않는 기업을 다시 선별해요. 참고로 배당 성향이란 기업의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금으로 지급된 총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순이익이 100억이고 배당금 총 금액이 35억이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배당 성향은 35%가 되는 거예요. 즉 배당 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건데, DGRO ETF의 경우에는 이 배당 성향이 75%를 넘지 않는 기업으로 선별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두 가지 조건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선별을 해서 만들어진 ETF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배당을 하고 또그 배당을 안정감 있게 오랫동안 지급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하려는 목적이 있는 ETF인 거죠.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DGRO ETF의 추종 지수를 보면은 모닝스타 US 배당 성장 인덱스인데, 이 지수의 특징에는요, 일단 리츠를 제외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배당 성장 5년과 배당 성향 75% 이하의 기업으로 구성을 하고, 그중에서 배당 수익률 상위 10%의 기업은 제외시켜요. 여기서 DGRO ETF의 큰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배당 성향이 75% 이하이고 배당 수익률이 상위 10% 이상인 기업을 제외하잖아요. 그 이유는 아마 배당을 너무 과하게 지급을 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당을 적게 주더라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GRO ETF는 안전한 배당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선별한 기업들을 배당금을 많이 주는 순서대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 가중치는 최대 3%
3%로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고배당 기업에 초점을 두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한 기업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전반적으로 이 ETF는 안전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상위 기업을 살펴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존슨앤존슨, JP모건, 엑슨모빌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배당 성장이 5년이 기준이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의 배당 성장이 대략 10년 이상 된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존슨앤존슨과 프록터앤갬블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장이 60년 이상이 되고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35년 이상 배당 성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업들도 10년 이상 배당을 지급했어요. 다시 말해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모두 매우 우량하고 안전한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터별 비중을 살펴보면은 헬스케어, 금융, 기술 섹터의 비중이 높게 되어 있는데 먼저 헬스케어와 금융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두 섹터는 배당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섹터도 본래 배당 성장주로 분류가 돼요.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금융과 기술 섹터의 경우에는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게 흐르면은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DJRO ETF는 금융과 기술 섹터의 비중이 높기는 해도 각 기업의 개별 가중치를 3%로 제한을 했고 무엇보다 배당주 투자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게 흘러도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S&P 500과 비교를 한다면은 좀더 안전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DJRO ETF와 S&P 500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은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은 동일한 흐름을 보여요. 그러나 2020년도부터 22년까지는 시장이 좀더 높은 성장을 보였는데 아마 당시에는 기술주 강세장이 펼쳐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술주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시장의 성적이 더 좋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수익률은 시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3년, 5년 상장 이후 현재까지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대략 1% 내외의 수익률 차이만 보일 뿐그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이 주가 성장이 더 높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DJRO ETF보다 주가 성장 면에서는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1% 내외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주가 성장도 이 정도면은 매우 훌륭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DJRO ETF가 시장보다 더 안전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전고점 대비 전저점 하락폭을 비교해보면 파란 색깔 그래프인 DJRO의 하락폭이 전반적으로 덜 하락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2020년도에는 좀더 하락하긴 했지만 작년 2022년 주식시장이 고금리와 고물가로 끝없이 추락할 때 DJRO ETF는 시장보다 훨씬 더 좋은 방어를 보여줬어요. 즉 수익과 방어 모두 가져갈 수 있는 ETF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부분을 확인해보면 일단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10%가 넘고 배당 성장 기간은 8년 정도 돼요. DJRO ETF는 2014년도에 상장되었으니까 배당 성장이 8년이란 것은 단한 번도 배당을 삭감하지 않고 계속 늘려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뛰어난 것은 배당 성장률이에요.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10%가 넘는 것은 배당이 매년 매우 높게 증가한 겁니다. 또한 연 단위로 봐도 아주 훌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결론을 내리면 DJRO ETF는 매우 훌륭한 ETF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장일이 그리 길지 않아서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ETF는 안전성을 가장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주가잖아요. 촬영 일자 기준으로 DJRO ETF는 한 주당 51달러 정도를 보이고 있어요. 즉 6만 원만 있으면 배당과 주가 성장을 모두 얻을 수 있는 투자를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DJRO ETF를 알아봤어요.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